바스락바스락 비가 끊임없이 내리던 어느 날, 리구인이라는 여성이 꽃을 들고 어떤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다섯 아이의 아버지이자 리구인의 남편 치위안더였습니다. 리구인은 남편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그가 떠나간 몇 년 동안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1998년 어느 날 리구인의 남편 치위안더는 같은 동네 살고 있던 다섯 명의 형제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치위안더는 안타깝게도 치료 도중 목숨을 잃었고 남편을 죽인 다섯 명의 범인들은 그날로 마을에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이후 리구잉은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리구잉에게 증거든 물증이든 있어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며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리구잉은 그대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범인이 뻔히 누구인지 아는데도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리구잉 남편 치위안더는 구타를 당하고 칼로 난도질당해 살해당했는데 범인들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유일한 물증은 그들이 사용했던 흉기가 유일했지만 범인들은 이미 흉기를 처리하고 종적을 감췄기 때문에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는 동네 사람들의 증언이 꼭 필요했습니다. 리구잉은 마을로 돌아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목격자를 찾거나 범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평소에도 불량배나 다름없었던 다섯 명의 형제들을 무서워했고 나중에 보복을 당할까봐 우려해 아무도 증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리구잉은 포기하지 않고 집집마다 무릎을 꿇고 범인에 대한 단서를 알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꿇어앉아도 나서는 동네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노인이 리구잉을 찾아와 사람들을 이해하세요. 그 형제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감히 나설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베이징의 한 공사장으로 도망간 것 같으니 그쪽으로 가보세요라고 단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리구잉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범인들의 위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검거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리구잉은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스러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온 리구잉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룻밤을 생각한 후 리구잉은 혼자 베이징으로 가서 범인을 추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리구잉은 간단히 짐을 꾸린 후 기차표를 끊고 5위안만 가진 채 베이징으로 출발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리구잉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나 크고 인구가 많은 베이징에서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인 범인을 반드시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베이징에 있는 공사장이라는 공사장은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리구잉의 행동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었지만 남편의 복수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녀의 마음이 하늘에 닿은 건지 리구잉은 그 넓은 베이징에서 우연히 고향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구잉의 비참한 이야기를 들은 고향 사람은 남편의 살인범을 본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리구잉은 고향 사람이 알려준 공사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낯익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을 죽인 오형제 중에 둘째였는데 공사장에서 철골조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남편을 죽인 살인마를 목격한 리구잉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마음을 가라앉혔고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리구잉은 사흘 동안 매일 이곳을 찾아와 범인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범인이 이곳에서 오래 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 경찰에 범인이 일하고 있던 장소를 알려주었고 그제서야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리구잉은 1998년 3월 범인 중 한 명이었던 치쇠산을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치쇠산은 경찰에 체포된 이후 모든 범행 과정과 동기를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공범이었던 나머지 4명의 형제들의 행방은 전혀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리구잉은 당연히 그 말을 믿지 않았고 나머지 4명의 범인을 반드시 체포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리구잉은 나머지 4명의 범인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추격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적극적이지 않았고
아무런 정보도 없었던 그녀의 추격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리구잉은 여러 지역을 떠돌다가 한계를 느끼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사 관련 탐정 교본 등을 몇 권 사와 사람을 추적하는 방법을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리구잉은 개인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 범인을 추적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책에 나오는 대로 자신만의 정보망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자신의 목적을 이야기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조금이라도 정보가 있다면 자신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사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아픔을 공감했고 정보가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났고 그녀의 개인 정보망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산시의 어느 마을에서 그녀가 묘사한 범인과 유사한 사람이 일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리구잉은 그 길로 산시로 출발하여 치시 가문의 5형제 중 하나인 치바오산을 찾아냈습니다. 위치를 확인한 리구잉은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1998년 9월 17일 두 번째 범인 치바오산이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원은 치시산과 치바오산 두 형제에게 고의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리구잉은 나머지 3명의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는데 그녀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쌓아온 정보망들은 이미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범인 중 한 명이 신장 지역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정보를 입수한 리구잉은 혼자 신장으로 떠났습니다. 신장은 산식성이나 베이징과는 지리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완전 달랐고 대부분의 신장 사람들은 중국어 표준어 의사소통에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넓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리구잉은 10여일 동안이나 이곳저곳을 누볐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리구잉은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고 신장 지역의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연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리구잉은 고향과 신장을 오가며 사람들을 사귀고 정보망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리구잉의 이러한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어 2011년 3월 신장에서 범인들 중 맏형이었던 치진산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사실을 알렸고 치진산이 체포되었습니다. 리구잉은 이제 남은 두 명의 범인을 잡기 위해 또 외로운 추격전을 벌였고 위조 신분증으로 신분을 속여 살았던 네 번째 범인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간은 또 몇 년이 흘러 2015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마지막 한 명의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리구잉은 마지막 한 명 남은 범인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리구잉의 사연을 접한 중국의 한 매체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기사로 썼습니다. 곧 그녀의 고군분투기는 중국 전역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여정을 접한 수많은 네티즌들은 감동했고 동시에 힘없는 여성 홀로 17년 동안 범인을 추적할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경찰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여론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하자 중국의 중앙당국이 리구잉 남편 사건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난성 경찰국은 그제서야 전담반을 구성했고 17일 만에 마지막 범인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구잉의 이야기는 이후 중국의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되었고 많은 중국인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리구잉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통해 남편의 복수를 하기 위해 자식들에게 신경 쓰지 못한 것이 가장 한스럽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리구잉은 남편의 복수를 위해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버려야 했고 전 재산을 모두 탕진한 것은 물론 남들에게 미쳤다며 손가락질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려 17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념 하나로 버티며 한 개인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무서운 집념과 끈기에 박수를 보내며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리구잉의 남편도 편안하게 영면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